발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과장님은 뭔가요? ESTJ입니다. 제가 풀로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예민하고 침착한데 결단력이 있다? 그 죄송한데 그래? 누가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봤는데 작년에는 MBTI 검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너는 뭐 E냐 뭐 I냐. 좀 신기한 게 발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십니까? 본인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네. 이걸 맞다고 해. 네. 아유. 네. 과장님은 뭔가요? E세요? I세요? 저는 ESTJ입니다. 제가 풀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굳이 그렇게 또 네, 알려주셨네요. 네. 아 어쨌든 그 인지 아닌지 뭐 ENFP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발 모양을 보고도 성격을 알 수 있는 유형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발 MBTI 검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과장님은 여기서 그러면 어떤 형이신 것 같아요? 저는 형태로 봤을 네. 때는 이제 그 로마형이나 그리스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모양도 있나요? 저도 이게 처음 봤습니다. 여기 뭐 사각턱도 아니고 이게. 네. 사각형은 네. 제가 보면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 발 모양이 어떤지 지금 보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메일로 그 발 사진 하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은 없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기하니까. 신기하니까. 자, 로마형은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외향적이고 사교적. 새로운 일에 도전을 즐김. 발레에 가장 적합한 발모양. 아, 우리가 발레를 했어야 되네. 강수진 씨 저리 가라가 네. 될 뻔했는데. 아,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자, 그리고 사각형 나 나옵니다. 예민하고 예, 침착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랍니다. 강한 결단력과 계획을 잘 세운다는데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네. 예민하고 침착한데 결단력이 있다? 죄송한데 누가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봤는데 아직 사각형을 못 본 이유가 있네요. 사각형이 만약에 있으시면 이분은 아마 아주 좀 대성하실 분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형 한번 읽어봐 주시죠. 결정적, 창의력 뛰어남, 디자이너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하이힐을 신기에 적합. 유럽 쪽 이제 축구 선수들이 칼발이라고 해서 아주 얄싹하게 빠진 네네. 발인데 그런 발인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형은 근데 이 모양이 한국 사람이 60%가 이 모양이래요.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한다. 이 엄지 발가락 덕분에 균형 감각을 잘 잡는다.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거는 좀 성격이 지랄 맞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좀 맞는 성격이 거 아닐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각형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하시다가 네. 정말 이분은 약간 발 모양이 좀 특이하셨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천적입니다. 보통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잘 하지 않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수술이 어떻게 뼈를 늘려줍니다. 철심을 박아서요? 철판을 대거나 이렇게 나사를 박거나 뼈도 집어넣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이 사이 공간에 살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살은 늘리면 네. 늘어납니다. 네. 얼굴 살도 당기면 늘어나야 되죠. 한번더 당겨봤어. 늘어나네.